그러면 준비해놔 나와봐봐. 일단 내가 저녁 식사 브리핑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게 멸치로 할 수 있는 튀김, 멸치 튀김. 튀김. 그다음에 멸치 구이. 구이. 어머, 금방 탄다. 어우. 김면이가 그러면은 냉국 저기 냉국하고 그거 뭐냐 겉절이하고 겉절이 내가 튀김하고 이렇게. 아니야, 이건 안 무거워. 슬슬 소스 올려볼까요, 그러면? 네, 올려주세요. 네. 기름 부어. 네. 조심해, 조심해. 살살살살. 네. 화력이 좋아서 금방 될 것 같아. 소주. 소주. 물 부어주세요. 네, 스톱할게요. 네, 네. 스톱해주세요. 저게 언제 넣을 수 있는지를 나무 젓가락을 넣어봐야 알거든 이따가. 나무 젓가락이요? 그래가지고 쑥 이게 올라오면은. 나무 젓가락. 네. 요리용 나무 젓가 조리용 나무 젓가락. 요리용 나무 젓가락. 이거 말고. 그거 맞아. 그거. 이거를 튀겨 먹으면 돼요? 이게 튀김 그거야. 아 근데 튀겨 보는 용도를 했는데 언니가 나무 젓가락을 튀기면 올라온대요. 이거 일단 가져보고. 네.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밖에 없다던데요? 나무 젓가락 이거면 돼요? 응. 이거 빠져요? 빠뜨려봐요? 아니 이렇게 눌러. 빠뜨리면 어떻게 거지? 죄송해요. 젓가락 해볼까? 오 소리가 됐다 됐어. 난다, 이제. 됐어 됐어.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딱 좋은데요? 너 얼굴 조심해. 네. 소리 봐 소리. 와. 아, 세상에. 시샤모 튀김 같은 맛일까? 저 구경 갈. 와, 대박이다. 와. 한번 건져내고 좀 이따 한번 더 할게요. 지금 한번 건져주세요. 네. 일단 1차 하고. 와 대박이다.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생각해놓은 거 최고인 것 같아. 진짜 하기도 좋고. 맞아.
한번 건질까요? 네. 깨끗하게 다 건져주세요. 와, 두 번 튀겨야 색깔이 나오는 거든.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치, 맛있겠지. 와. 물안경, 언니 물안경 드릴까요? 뭐든 줘봐봐봐. 어우. 이거 쓰면 진짜 완전. 아, 귀여워. 어머, 금방 탄다. 어우. 자,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멸치튀김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다. 맛있지? 예. 네. 간이 좋더라고, 언니. 시카고 먹어야지. 맛있네. 이것도 맛있어. 군 거 하나만 먹어봐요. 이것도 예술이야. 완전. 고소하고 맛있어. 되게 다른 고기 같다. 이 고기들이. 얘는 오늘 이래가지고 만든 애들이잖아. 아, 좀 약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반찬이. 단계가 무리하네. 맛있네. 와, 이게 노동의 맛이구나. 이렇게 해서 먹는 맛이. 아, 왜 이렇게 한 끼 한 끼 소중한지 모르겠네. 아,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참 뭐 걱정이 없네. 그러면은 모짜렐라 치즈하고 저거를 사야 되겠다. 그걸로 피자빵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피자를 만들어서 먹어야겠어, 아침. 프라이 좀 해주고 뭐 우유, 커피, 음료 준비하고 이거면 돼. 이거밖에 없어. 아침은 간단히 먹고 일하러 가야지. 돼요? 언니 그러면 이거 양파를 어떻게 잘게? 잘게. 잘게. 아, 잘게. 잘게. 이따가 소시지도 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언니? 맞아요. 네. 올리브 유를 찾아 넣어야지. 프라이팬 좀 꺼내주세요. 프라이팬이 몇 개? 이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죠? 이거 두 개.
이렇게 두 개요? 아니 이거 누가 썰었니?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썰었니? 제가 했다고요. 과일을 썰어. 그러게 일을 왜 두 번 하니? 잘게 잘했잖아. 내가 잘게 썰러 정말 있잖아. 잘못했다고요. 어 정말. 아니 정말 막 대충 하고 그럴 거야? 소세지가 많구나. 난 오일리한 걸 싫어하니까 오일은 네. 조금만 넣을게요. 알았어. 뭐라 그랬니 지금? 아 소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소금 후추 뿌려라. 소금 후추. 이것은 다 됐어. 이제 착 착. 아, 이건 이제 낯선 까만 편지 어머 잘하지? 잘 익었는데 근데?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직 건강하던 뜻인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집에서 완전 해먹고 싶은 맛이야. 이게. 아, 혹시 몰라서. 그냥 먼저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어머. 혼. 다 적어봐야겠어. 꼬들꼬들하니 괜찮아. 네. 좀 식혀야 내가 손을 넣을 수가 있어. 얘네들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좀 시키면 좋아요. 그래, 빨리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돼. 네.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냥 무념무상으로 시대야 돼. 이게 얼마나 손이 가는 일인지 언니. 이제 엿기름이 이렇게 해서 치대면 이렇게 뿌여지는 거야. 야 언니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니네. 됐어요 됐어요. 손도 커가지고 야 양도 많다 망도 많아. 어? 그래서 동네 잔치 아니야. 애기들 애기들 줄 거니까. 어. 제일 거리? 어. 근데 이래서 밥이 뜨거우면 안 된다고. 밥이 너무 뜨거우면 술을 어. 못 넣으니까. 뜨거워? 밥이? 뜨끈뜨끈해. 근데 이거 삭히는 거야 이제? 네. 어떻게 삭혀? 고온. 고온. 고온으로? 고온으로 한 5시간. 그럼 가발이 둥둥 떠. 그럼 그거를 꺼내서 또 끓이는 거예요, 얘랑 같이. 야, 진짜 일이 진짜 많구나. 식혀야 돼. 계속 식어서 병에 넣을 때까지 못 자. 야, 그럼 오늘 못 자겠는데? 나 혼자 할게. 아, 같이 해야지, 언니. 야, 그 너, 야, 다른 사람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 자라 그러고 나 혼자 할게요. 그러면 누가 자겠니? 자지 말라는 소리지. 언니 어? 일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 아, 그래서 빨리 하려고 내가 늦게 안 하려고. 아 그런 거야?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받아 먹어야겠구나. 어, 맛있다 이러면서 그냥. 응 그런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 야 이게 막걸렸으면 얼마나 좋아. 어? 야 근데 봐라. 이거를. 응. 삭힐 때 살짝 지금 먹기 좋게 삭히는 건데 어? 그 이상 더 삭히는 거야. 그럼 술이 되나? 그럼 술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술은 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상황을 상했어. 상황을. 아니 내 말은 상황할 정도로. 그럼 식초가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식초가 된대.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다른데 동제 드릴 순 없네. 자 이제 이거는 보온. 보온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됐어. 미쳤다 이거. 반죽에 저기 있는 네. 그 박스에 있는 거 가지고 와.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반죽이 있어. 너무 고맙게도 너희들이 내가 혼자서 할 거를 다 했는데. 이걸 언제 방치하고 온 사람이지? 초등학생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 얘네들이 이걸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해봐. 새벽에 시키라는 그런 게 일어났어. 아, 꿈? 아니 꿈에 시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키. 또 시키. 응? 시키. 너는 시키 다 그래 끝났어요. 잠깐만. 언니, 식혜 끝났다고. 어제 다 넣었다? 어, 다 넣었어.
정원이. 야 시켜! 시켜! 일어나는 거야. 오빠 뭔지 알죠? 대단했어. 좋았다. 브리핑 좀 하시죠. 네 오늘. 아니 오늘 아침에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저 콩나물 김치 죽으로. 죽 좋다 죠. 그다음에 달걀 프라이 요 정도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단 저기 육수 올려 저거 올려놓고 나는 그것만 올려놓으면 금방이야. 야 언니가 여기 씻고, 하고 내가 정리할게 이거. 그거 씻고 정 저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김치. 김치 썰어야 되고. 어제 낸 조개 육수? 응. 육수, 육수 따로 안 내도 되니까. 잠깐만, 개, 이것도 내가 해줄게. 건져줘. 김치 좀 먼저. 김치 좀 다져줘요? 아니 요거 요거 쓸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네. 마늘 씻어주면. 육수. 콩나물 더 넣을까? 콩나물 좀 더 줄래? 콩나물, 그때 다 넣어봐. 다 넣어? 에 다 해봐. 아니 다 넣어. 다 먹어. 콩나물 많은 맛있어. 근데 우리 그릇이 좀 작다. 그래 작은 거니. 어 여기다 해야 돼. 네. 그럼 씻을게. 김치 없었으면 어쩔 뻔이야 언니. 진짜야 완전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요 어머님께서 감사하게 진짜.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으로 간해야 돼. 간은 언니 새우젓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 어 깔끔하겠다. 기다려. 자, 된 거지. 참기름 한 바퀴만 두르겠습니다. 참기름 한 바퀴만. 너무 맛있겠다. 언니 대박이다. 역시 언니는. 맛있겠지. 솜씨가 아주 그냥. 야, 이거 참. 야, 부대원들이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언니 한 20인분 아니죠? 어, 너무 많은. 뭐야, 다섯 명이서 이거를 양을. 손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야, 이 언니네 산지 직송이 아니라 언니네 과식. 언니네 과식당. 과식, 언니네 과식당. 그러니까. 언니네 과식당.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거 개운할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선생님, 첫째는 커피 or 식혜? 커피 식혜, 오빠. 아, 일단 식혜를 먹어보자. 어제 고생해서 하시는 건데. 맞다.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좋네,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이거 먼저 먹어봐, 맛있어. 같이 누나 먹자. 쉽게 잘 됐는데요? 잘 됐어? 네. 잘 됐어? 네. 아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됐네. 맛있네. 맛있겠다.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진짜? 진짜 속이 놀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있게 됐다 언니. 언니 별미네요. 아니 맛있지? 응. 아. 대박이다 이거. 와 우와 도와줄게. 아니 아니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한 40kg 될 것 같은데. 와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두부가 세상에 애가 이걸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두부가 이렇게 많이 부서졌네요. 아이고. 아이고. 못생긴 건 다 저한테 주세요. 와 불 너무 세다. 갈게요. 이거 일단 다 붓고. 아유. 영덕 대게 다시 팩. 오. 맛 궁금. 되게. 와, 준비한 아이 너무 좋은 거 있다. 영덕 대게 다시 팩이 있어. 오늘 저 승나무도 그릴 때 이걸로 구우네. 와, 이거 좋다. 정관 누나 국 끓어요. 어. 고추 언니 몇 개 하면 돼요? 고추? 세 개? 아 이거 불은 걱정이 없다 이제. 불은 걱정이 없어요. 네. 너무 잘하네. 불은 다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해. 훌륭하다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니. 더! 어. 아니 덱스가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 탕이 되겠는데? 내가 산 게 아니야.
덱스가 두부를 좋아했어. 제가 다 먹을게요, 두부. 근데 얘가 두부를 오다가 깨뜨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두부를 해본 적이 없어. 와, 콩나물국 진짜 맛있겠다, 근데. 콩나물국 완전 시원할 것 같아. 복숭아 하나 깎을 때마다 한 개씩 먹는 거야. 노동의 대가로. 너 그냥 계속 먹는 거야?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누나. 오케이. 원래 두 배였다며? 결과물이. 달 엄청 달겠다 저. 언니 그럼 저 복숭아는 뭐죠? 조림? 어 디저트니까. 그래서 이건 시킨 다음에 먹을 거야. 누나 고기 됐어요 이제. 네. 철판이 울부짖고 있어. 언니 그 양념 너무 맛있겠다. 대박 대박. 우와. 오오 축제. 저 양념 봐. 와. 너 무슨 음식 중계해 주는 사람 같아. 나 안 보는데 그래 보인다. 자 지금 목살에 양념이 흐리 부어졌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저 자글자글한 양념 좀 보세요. 저게 쫄았을 때, 그게 이 고기에 싹 스며들었을 때 맛의 정수를 찍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이거 보는 분들은 배가 고플까.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제 완전 약한 불이니까 우리 슬슬 그지? 네. 국물 쫄을 때까지. 네. 네. 준비 누나랑 저랑 국을 뜰까요? 나는 적당히. 응, 아무렇게나 줘도 돼. 네 거야? 고기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조금 조심하세요. 네. 덱스 거. 밥 먹을까? 네, 밥 먹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냐. 자, 언니 일단 고기 양념 좀 먹어볼게요. 오! 기대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언니. 대박이야. 오늘 양념 진짜 맛있게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복숭아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복숭아 들어갔지. 그러니까. 복숭아랑 양파가랑. 맛있어, 언니. 복숭아를 여기 있는 건 참 잘했다. 괜찮죠? 응. 진짜로. 특이하죠, 언니? 응. 와우. 아, 너무 맛있네. 겉절이에 돼지고기 올리고 이거 한 젓가락 하면 와. 딱이야? 아, 너무 맛있네. 닭국 맛있는데요, 저는? 괜찮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간을 언니 하셨어요? 싱겁진 않아? 전혀, 전혀. 전혀. 딱 맛있어. 다행이다. 오늘 너무 맛있다, 근데 오늘. 아, 오늘이 아니지. 원래 맛있었어. 말해먹어, 말해먹어. 넌 말모, 말모 해야지, 말모. 말모, 말모. 말모. 아, 입 아파, 정말. 아, 우리 팀은 진짜 장금이 언니들 둘이나 있어가지고. 아, 요리 왕들이야. 소스만 들어갔지, 소스. 근데 냄새가 더 짠바겠다. 디저트로? 디저트로? 와, 너무 예쁘다. 와. 나 직접 먹는 거 처음 봐. 이거 이게 그거 아니에요? 캔 약간. 약간 그런 맛이지. 어허. 많이 안 달아. 궁금한데. 괜찮지? 그 맛이다. 당장 먹을 그래? 그 맛이다. 그 아는 맛이야? 행복한 맛? 그것보다 좀 더 건강한 맛이에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냐?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후라이팬에서. 와, 진짜 맛있다. 염대장님의. 그리고 또 백도 자체가 맛있으니까 어디에 이렇게 해도 진짜 맛있네.